여러분들 궁금증을 전문가 모시고 해결해 드리는 메디테일입니다. 두통과 관련해서 신경과학회의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국제 두통학회 이사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고 계시는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의 정진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면은 되게 놀랍니다. 어떤 두통이 있으면. 그래서 정확하게 분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진단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종류에 대해서 조금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통은 크게 특별한 이제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 1차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두통, 무슨 기질성 두통이라 그러는데 뇌압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2차 두통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흔하면서 제일 답답한 두통이 1차 두통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1차 두통에서도 이제 편두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체는 편두통이니까 머리 한쪽이 아픈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좌우가 다 아파도 네. 편두통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름에 속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 그럼 편두통이란 어떤 병이냐? 4시간에서 네. 72시간 지속되는 두통 발작이 그것도 야. 반복적으로 최소한 5번 정도 왔다 가야지 그런 정경이 있어야지 편두통이나 진단합니다. 뭐 1, 2분 잠깐 한쪽 아프다든지 5분, 10분 아프다가 없어지는 것 그 편두통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머리 한쪽에 발생하지만 한쪽이 아니고 그 양쪽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한쪽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퍼지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상이 이제 박동 양상이다. 근데 이제 직근직근하단 말이죠. 맥디듯이. 네, 심장 맥박과 맞춰서 욱신. 예, 욱신, 대개 우리 욱신. 환자분들 표현은 욱신욱신하다, 직근직근하다, 터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아, 이제 네. 또 하나는 이제 두통이 절대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두통이 아닙니다. 대개 중등도 이상인데 그럼 중등도가 뭐냐?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출 정도로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두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반 증상이 있다는 게 또 특징인데 두통이 올 때 속이 메스껍거나 아니면 심한 분들은 토하세요. 진짜 두통인지 편두통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정말 속도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심하면 토합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편두통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공포증, 빛공포증이라는 것은 밝은 빛, 시끄러운 소리, 또 어떤 경우는 냄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뇌에 들어오는 어떤 자극도 다 괴롭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다음. 네. 야, 이게 이제 네. 일반적인 네. 특징이라는 예. 얘기네요. 자,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네. 아니, 편두통도 또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네. 이 편두통이 이렇게 이 무조짐 편두통, 조짐이 있는 편두통. 이게 여기 한 80%에서 85%가 되고요. 조짐이 없고. 여기 한 15% 되고요. 나머지가 한 5% 정도 되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세도. 이건 신경과 전문이 아니면은 사실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치료 원칙. 아, 드디어 이제 치료구나. 일단 제일 중요한 게요. 정확하게 네. 진단하고 이 편두통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소속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편두통이나 진단이 된 경우에는 촉발 요인을 일단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제가 주는 게 이제 편두통에 대한 안내 책자하고 일기장을 줍니다. 한두 달 이렇게 쭉 기록해 보면은 아, 내가 이럴 때 두통이 오는구나 알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고 그렇죠. 만약에 정 못 피하겠다 그러면 그때 약을 예방적으로 먹고 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차별화된 치료 전략이 수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통 특이 약물을 써라. 그러니까 편두통이라 진단됐다 그러면 편두통에 맞는 약을 쓰셔야 돼요. 아무 약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편두통 환자들 왔을 때 이 약물 과용 두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이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면 그게 기준이 한 달에 한 8번, 10번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편두통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을 먹어도. 그래서 급성기 약물을 주 2회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500만이 편두통 환자이기 때문에요. 심하지도 않아지든지 이게 혹시 뭐 이걸 볼 수 있는 기회 있는 분들은 좀 잘 보시고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